못 이루는 긴긴 밤, 외로움을 달래주는 야식이 왔어요.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거리두기 하며 보내는 이들을 위해 준비한 야식 타임. 많고 많은 야식 중에서도 왕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국민 야식 족발 되시겠습니다. 저녁을 먹었는데도 왠지 허전하다. 이미 손은 번개처럼 전화기로 향하고 난 익숙하게 족발을 주문한다. 결국 인천의 한 족발집을 찾은 제작진. 이게 아니야? 멀었네? 무려 9,999배속으로 빨리 감기를 해야 할 만큼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갈 무렵 등장한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 나오셨네. 저 오시네. 드디어 사장님 등장? 촬영 전 방송에 걱정이 많으셨다는 사장님. 최대한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 손을 꼭 잡고 오시네요. 네. 왠지 오늘 촬영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가만 보자. 선생님들 KBS에서 오신 거 맞아요? KBS 맞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맞고요. 마이크부터 차고 가실게요. 난 마이크 찼어요. 뭐. 어떤 거냐고? 나 마이크 찼다고요. 축하한다고요. 나 이거 마이크 찼다니까 축하한대요. 열도 안 나는데 이상하게 후끈후끈하죠? 제작진을 따돌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작업. 양념하는 건 비공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양념이 그럼 몇 년 노하우가 좀 집약돼 있는 거예요, 총? 아, 전 배운 대로만 하고 있어요. 스승에게 배운 대로 비밀스럽게 족발 육수를 만드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 늦지 말아주세요. 잠시만. 아직 늦지 않고 잠깐 올려놨다. 미안합니다. 이미 넣었습니다. 근데 뭘 넣으신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양파, 파, 마늘, 생강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더 자세히는 못 설명드려요. 여보, 당신 비법은 내가 지킬 거예요. 돼지 족발 손질에 여념이 없는 모세 씨. 네, 앞다리요. 앞다리 국내산? 예, 국내산이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국내산 돼지 앞다리. 먼저 맥을 짚고 깊숙하게 칼을 넣어 칼집을 내는데요. 사장님, 그런데 칼집은 왜 내는 거예요? 피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배운 대로만 하고 있어요. 아, 누가 때문에 배우셨어요? 다 어머니한테 배웠죠. 어머님은 족발집을 몇 년 하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좀 오래 하셨어요, 그냥. 그저 학습한 대로만 할 뿐 전 아무것도 몰라요. 자, 양념한 육수에 손질한 생족발을 넣고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 소주를 둘러줍니다. 그리고 조청을 아낌없이 콸콸콸 넣는데요. 비법 육수 마사지를 받은 돼지 앞다리. 조청은 왜 넣는 거예요? 아, 이제 모르겠어요. 배운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맛있더라고 넣은 거니까. 뭐든지 노력하는 것보다 배운 대로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모세록 1장. 배움을 따르는 길은 곧 성공으로 가는 길. 그런데 남편 모세 씨가 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요. 와이프가 다 애기 같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와이프가 다 애기 같지 않아요? 아, 네. 아기, 큰 아기. 사랑스러운 모세 씨의 빅 베이비네요. 바로 그때 평화를 깨고 찾아온 의문의 손님. 사오가 나가냐고 하는 거 아니야? 방송인데 사오가 나가면 큰일 나죠. 네. 안녕하세요, 언니. 호랑이 시어머니가 입장하셨습니다. 요거 좀 찍어주셔요, 요거. 이게 뭐예요? 우리는 요거 장례삼이 여기 들어가요. 우리 요걸 왜 넣냐 하면 느끼한 맛하고 잡내를 막아줘요. 네. 그때 문득 조청이 떠오르는데. 어머니 조청은 왜 넣는 거예요? 조청은 이렇게 건져놓으면 만질만질하고 수분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집 거는 저기 뭐야 인기가 안 나던데. What?
뭐요? 너 아군이요, 적군이요? 기니까 가르쳐놨더니 얘다. 윤기가 없긴 왜 없어요. 눈이 부시게 자르르 흐르는 윤기. 반들반들한 게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이 가득 고이는데요. 그 발이 그 발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다 같은 발이 아닙니다. 탐스러운 껍질과 살코기의 비율이 적당한 족발. 삶는 족족 손님들이 모여드는데요. 족발이 몇 시에 나오는 거예요? 어?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거 새로 끓여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어, 맛있겠다. 아, 저는 안산에서 왔어요. 안산에서? 네, 네. 아, 자주 오세요? 네, 여기 자주 와요. 맛은 진짜 딴 데랑 비교가 안 되죠. 어, 맛이 어떤데요? 맛이 맛있으면 되는 거지 뭐 어떤 거야. 비리지도 않고 드셔보셔야 돼요.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맛보는 것이 낫다. 한김 식힌 족발은 뼈와 살코기를 분리해 적당한 크기로 썰어내는데요. 고소한 냄새는 덤.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한껏 뽐내는 족발. 맛있겠죠? 먹고 싶죠? 오늘은 족발이죠? 족발 한 점에 하루 일과로 지친 몸과 헛헛한 마음을 가득 채워봅니다. 코로나19로 시식이 어려운 상황.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제작진이 대신 먹어드릴게요. 부럽스러워요. 자, 맛있게. 사장님이 지켜보고 있다. 맛있게 먹어야 한다. 일단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이렇게 좀 막 풍기는 느낌이요. 콜라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입에서 녹아내리는 느낌이에요. 콜라겐까지 느껴진다고요? 한번 다시? 네. 아, 단단하다. 좀 식어야지 더 쫄깃하고 맛있는데. 맞아요. 조금 식으니까 쫄깃하고 진짜 맛있고요. 비린내가 일단 하나도 안 나고. 얘는 글렀다. 쉽네요, 쉽네. 파이팅. 병 주고 약 주고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 조금만 방심했다 하면. 나 힘들지, 이거 물 안 드세요. 사랑수 원샷. 내가 물 주니까 맛있죠.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귀마개는 왜 씌워요? 아니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딱 씌워놓고 뒷모습 보면은 팽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팽순이들 팽순이. 네, 팽순이라 그래요. 팽아. 앞으로 걸어가면 똑같이 걸어요. 이렇게 들뚱들뚱해가지고. 정말 닮은 것도 같은데요. 요새는 다 그렇게 팔불출이잖아. 너는 내 운명. 두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한 곳은 여행지? 도서관? 서점? 다 아니고요. 바로 술집이라는데요. 첫인상은 그냥 폼장폼자. 저 사람 왜 이렇게 죄자랗게 멋있는 척을 하지? 막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인상 쓰고 있고. 내 머릿속의 지우개 마냥 술집 한 구석에서 무게를 잡고 있었던 정우성과 어여쁜 손예진. 에이 그럼 설마 마음을 빼앗은 한마디가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인가요? 우리는 술자리니까 술자리 아닌데서 한번 보고 싶다고. 그 말 때문에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한번 만나봐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가업을 잇기 위해 회사를 박차고 나와 5년간 족발 삶는 법을 배운 모세 씨. 사실 성실히 맛만 내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답니다. 장사 경험이 없었던 모세 씨에게 가게 운영과 손님을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데요. 그게 손님 맞이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안에서 열심히 그냥 고기만 삶고 이렇게 해서 내놓고 손님이 이거 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 소리만 할 줄 알았는데 그거를 계속 손을 대고 그런 것도 스트레스 받고 손님들도 그래요. 자기 자신이 손을 대면서 남들 못 봤는데 어떠냐고. 음식 장사만큼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싶었기에 남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먹기 싫은 건 내가 먹기 싫은 거는 그렇게 안 팔았던 것 같아요. 계속 지금도 그렇고 서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게 부부라고 했던가요? 음식 장사라면 누구보다 하기 싫었다는 아내 미영 씨는 기꺼이 장터 족발집에 나와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답니다.
외로워 보이기도 했고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었고 장사하면 끼니도 잘 못 챙겨 먹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도와주자 하는 마음에 제가 돕게 된 거예요. 힘들어하는 남편 모세 씨를 볼 때면 속으로 원망도 했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장터 족발집에서 벌써 6회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아내 미영 씨. 이젠 제법 달인의 느낌도 나죠? 매일 하는 거니까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됐고. 프로야 프로. 나보다 더 잘 쓰네. 그리고 잘 쓰는 거 보면 어때요? 아니 신통하지. 신통. 뭐든지 야물딱스럽게 잘 하니까. 그 덕분에 시장에서도 맛으로 인정받은 부부. 인생은 두 배 더 쫄깃해졌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금만. 네. 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뿌듯하죠. 제가 손님하고 말을 못하니까 와이프가 대신 해주니까 너무 고맙죠. 한약 봉지는 왜 뜯나요? 여보. 고생했어요. 나? 사탕도 줘야죠. 사탕도 줄게. 달콤한 사탕 한 입. 어때 남편이 준 인상?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건강해야 또 내가 잘 생겼어. 앞으로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